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강진은 불과 10여 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감지됐습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죠. That sudden motion sets up waves that go out and travel out away from the source of the earthquake. And they're in a solid, there's actually two types of waves that go through the body of the material. One is the primary wave and the other is the secondary wave.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피파는 직선으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S파는 속도가 느리고 액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해 지구의 내부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모로비치. 1909년 그는 피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비치는 지구의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로비치 불연속 면이라 부릅니다. The outer core is liquid. We know that because the secondary waves won't pass through it. And it's considered to be mostly nickel and iron. And then inside of that, there's an inner core, which is also nickel and iron, but it's solid. Because the pressure of the weight of all the rest of the earth has made it into a solid. 지진파를 통해 우리는 지각 아래 부분이 멘틀과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핵이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만들죠. 자기장은 길잡이입니다. 철새들은 자기장을 이용해 길을 찾고 인류에게 항해 시대를 열어준 나침반도 지구 내부의 자기장을 이용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길버트는 자기장을 처음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나침반을 관찰한 그는 지구 내부가 커다란 자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는 힘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자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자기력은 자석이 아니라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입니다. 액체 상태인 지구의 외핵은 전기 저항이 적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맞닿은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다르면 대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외핵의 대류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bubble around the Earth that protects and shields us from harmful solar radiation and plasma. The outer boundary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current. The current flows on that boundary that shields us from the sun's magnetic field. 태양은 핵 분열을 통해 원자 폭탄보다 1억 배나 강한 플라스마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플라스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태양의 플라스마를 튕겨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에 이끌려 북극과 남극으로 흩어집니다. 신비로운 빛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내부 자기장의 힘에 의해 발생한 거죠. 45억 6천만 년 전 탄생한 지구는 우주의 운석과 먼지가 뭉쳐 형성된 둘레 4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암석입니다. 그리고 물과 산소의 발생에 의해 생명이 꽃피는 태양의 세 번째 행성이 됩니다. 지구 역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자전하며 대륙은 거대한 빙산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움직임은 지각 변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가 살아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 그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란 책을 통해 세계의 대륙들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베게너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과 남미 대륙의 동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대륙이 이동한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베게너는 무엇보다 화석에 주목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모두에서 발견된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 같은 곳에 살았던 이들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굴됐다는 것이죠. Wissenschaftlergemeinde, das heißt also die Gemeinde der Geologen, hat also lange Zeit sich geweigert, die Kontinentdrift-Theorie anzuerkennen. Und der Hauptgrund für diese Weigerung war, dass das Wegener keine Kraft angeben konnte, die die Verschiebung bewirken sollte. Das heißt also, er konnte nicht angeben, warum diese Bewegung stattfinden sollte. 베게너의 주장은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위해 전 세계 해저의 지형을 탐사하고 이를 자세히 기록한 세계 해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참전한 미국 해군 중에 해리 헤스라는 젊은 지질학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해양 지도에 담긴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베게너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오대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해저 산맥을 발견한 겁니다. 그곳을 기준으로 해저면이 몇 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id-oceanic ridge, an underwater mountain chain running down the
midline of the South Atlantic Ocean and a North Atlantic Ocean. And it was this ridge that Hess then thought about and then found the thing that Wegener was missing. He found the piece that was needed to convince. 해저 산맥에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리 헤스는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해저가 확장된다고 주장합니다. 마그마가 대륙판을 밀어내며 치솟고 이때 바닷물에 식어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각은 옆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Harry Hess's seafloor spreading theory gave a plausible mechanism for how continents could move. No longer would they have to plow through solid rock the way that Alfred Wegener had originally suggested, but rather they are rafted or are carried by the oceanic lithospheric plates carried along. 해리 헤스의 주장은 196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인도양 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지질학자의 이론으로 탐사선에 올랐던 프레드릭 바인. 그의 연구 분야는 해저면의 자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의 자기장 방향이 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암석이 만들어질 때 내부에 포함된 철광석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The Earth's magnetic field reversed or reverses over geologic time at it's very irregular intervals between reversals, but it averages certainly the last 80 million years about every half a million years, roughly. 해저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해저 지각의 철광석들이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저의 바닥은 중앙 해령을 경계로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게 달라지며 마치 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해저 지각에 나타난 자기장의 방향 변화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중앙 해령은 판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대륙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지표면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멘틀. 지각 아래에서 생성된 열이 대류 현상으로 끊임없이 지각을 밀어내는 것이죠. 대륙판은 해양 지각이 확장하듯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두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대륙판의 경계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높은 산맥 대부분이 이렇게 판의 충돌로 만들어졌습니다. It is heat from the Earth's interior that causes the plates to move. The heat builds up inside of the Earth, and then it has to be released. And some of the work that it does on the way to the surface is to move parts of the Earth around, and this includes the motion of the plates. 대륙이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 그린란드로 떠났던 베게너. 이제 그의 대륙 이동설은 지각의 변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베게너의 생각처럼
지구는 살아 있었고 지구 내부에 간직한 뜨거운 열기가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겁니다. 45억 6천만 년 전 불덩어리로 태어난 지구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길에 휩싸이는가 하면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가 산소를 내뿜으며 지구를 푸른 생명의 별로 바꿔놓았죠. 그리고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별 지구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 지구. 우주의 먼지와 운석에서 탄생한 지구에서 이처럼 수많은 생명이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주인이자 우주 최고의 선물인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해 온 걸까요? 언제